버블리들? 오늘 새로운 인어공주 친구를 만났어. 버블리들도 만났지? 오늘 만난 새로운 친구는 누구야? 응? 마음이 잘 왕국의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그의 이름은 오렌지 플라워. 말미잘 해양국의 인어공주야. 말미잘 왕국은 여러 부족이 모여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 그 덕에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 즐거운 왕국이야. 오렌지는 베이킹을 좋아하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였어. 오늘은 좀 허둥대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머핀 파는 건 정말 재밌었어. 난 홍보를 맡았는데 귀여운 머핀 옷을 입고 사람들을 모으러 다녔지. 오늘은 학교에서 자선바자회가 열렸지? 어떤 걸 준비했어? 내 보물들. 자, 내가 소중히 모은 인간 세상의 물건들이야. 우리 왕국은 육지랑 가까워서 가끔 인간들의 물건이 떠내려오거든. 이건 바퀴 달린 신발이야. 정말 신기하지? 난 처음 봤을 때 손에 끼는 장갑인 줄 알았어. 인어는 다리가 없으니까 발에 신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뭐야. 근데 하나도 안 팔렸다며? 그러게, 돌을 다 가져왔지 뭐야. 모두 필요 없어져서 버려진 물건들이었다니. 이렇게 재밌는 보물들이 왜 쓸모가 없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오늘 나온 블럽은 뭐야? 머핀에 이상한 걸 쏘던데. 어쩐지. 그래서 머핀 맛이 이상했던 거구나. 오늘 만난 블럽은 오징어야. 세모 모양의 긴 머리에 다리 8개랑 촉수 2개가 달려있어. 모두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 오징어는 연체동물이야. 바다의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광범위하게 살고 있지. 위급한 순간엔 먹물을 탁! 하고 뱉기도 하고, 엄청 작은 꼬마 오징어부터 대왕 오징어까지! 크기도 다양해! 오렌지가 쓰는 마법은 뭐야? 궁금해! 우선 마법의 버블 우산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 오렌지 블라썸! 하고 우산을 펼치면 어떤 암흑 마법도 정화돼서 없어지지! 오렌지 블라썸!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쁘더라! 그리고 우산 끝으로 마법의 힘을 모아서 공격하는 젤리빔도 있어! 그냥 막 날려! 이야! 여러 개의 플라워링으로 상대를 정확하게 맞추면 꽉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대! 오렌지는 뭔가 혼자 결정하는 게 어려운가 봐. 계속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 하지만 오늘처럼 친구들과 잘 지내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야. 머핀을 만드는 일처럼 말이야. 혹시 오렌지처럼 요리를 좋아하는 버블리들 있어? 어떤 요리를 만들어봤는지 너무 궁금해. 난 육지 요리를 다 알고 싶거든. 버블리들이 잘 만드는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안녕.